네이트 판에 올라온 글인데 전업 주부면 아침밥을 꼭 차려야 하나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 여자고요. 결혼할 생각도 없었지만 친구랑 얘기하다가 서로 생각이 달라서 궁금해서 물어봐요. 아, 결혼은 아직 안 했다고. 전업 주부면 아침밥은 무조건 차려줘야 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차릴 때도 있지만 때때로 안 차려줘도 출근하는 사람이 알아서 먹고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차린다 안 차린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보면 아침밥 안 차려줬다고 섭섭할 일도 없을 거 아닌가요? 신랑이 아침을 먹고 나간 사람이면 차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럼 신랑 출근할 때 전업하면서 늦잠 자려고요? 전업주부의 뜻을 모르시나요? 당연히 차려야지 미친년아. 전업주부 뜻 모르냐? 이런 무식한 년들은 꼭 대갈통에 깡통 소리 나는 걸 글로 직접 또 써요. 아니 근데 20대 초반이고. 예. 근데 그저 신혼부부가 여자가 나이가 좀 어리고 그러면은 개념이 그렇게 막 자리 잡지 않은 상태라면은 이런 글을 올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뭐 결혼할 준비도 안돼 있고 아침밥도 이제 그뭐 솔직히 아침밥 저녁밥 차려주고 나머지는 이제 뭐애애 없으면은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먼지도 좀 닦고 TV 뒤 같은 데뭐 이렇게 먼지 같은 거 쓱이나 보고 그런 거좀 닦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예? 뭐 이불도 애벌 빨래 같은 거좀돈 해주고 그래야지, 예. 집에서 어차피 놀고 먹으면서 남편이 벌어온 돈 갖다 쓰려면은 기본적인 살림은 할줄 알아야죠. 전업주부로 또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저 같은 경우는 그래. 만약에 내가 이제 결혼을 한다. 근데 뭐 여자가 좀 어려요. 근데 버는 돈이 뭐한 2, 300돈이야. 근데 그 돈을 무시하진 않는데 확실하게 정해야 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로 네가 하고 싶은 일이고 네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고 돈을 떠나서 그런 어떤 행복을 주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 일을 계속 해라. 그게 아니고 2, 300 이제 버는 그 일을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한500 정도 이상 벌면은 맞벌이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얘가 결혼하기 전에 500이라는 돈을 예? 벌어오는 그런 능력 있는 여자라면은 그 일은 계속하게 만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예. 이건 그냥 순전히 제 입장이라면은 2, 300 정도 번다면 전 차라리 그냥 일 관두고 주부 그게 뭐라 해야지? 그 신부 수업을 좀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뭐 솔직히 옛날처럼 뜨개질을 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생활의 어떤 지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뭐 네이버래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검색해 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유튜버도 하시거든요. 응? 뭐 예를 들어서 흰옷에 묻어있는 뭐 기름때라든지 뭐 응? 이런 것들 예. 빨래 삶아갖고 이렇게 하는 법, 뭐 생활의 지혜, 뭐 식초 뭐몇 방울 넣어가지고 하는 뭐 그런 베이킹 대성한 유튜버가 소다라든지. 되잖아, 큐, 큐, 큐. 그죠? 그냥 그 정도는 좀 하고 그 정도가 딱 됐을 때 차라리 신부 수업을 딱 가르쳐갖고 이제 전업주부로 돌리면은 내 뒷바라지하고 내가 벌어놓은 돈 쓰면서 예?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예, 제 상상일 뿐이고 500 이상 벌어오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굳이 전업주부 필요 없죠. 둘이서 아줌마 쓰면 되고 나가서 외식하면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부 수업 리을이은 필요하다. 니들 결혼해봐라.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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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걸린다. 저보다 여자가 더 많이 벌면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저보다 더 많이 버는 여자를 만난다. 그러면은 저는 셔터맨을 할것 같아요. 깔끔하게 제일 관두고. 예. 나보다 많이 걸면은 나는 그 진짜로 정말 앞치마 입고, 예.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장도 받아가, 예. 와이프 먹이고, 예. 그리고 뭐 가게 같은 거 하나 얻어달라 그래가지고 셔터맨 하죠, 뭐. 예. 봉사 존나 해야죠. 아니, 돈 벌어주는 여자가, 왜? 얼마나 귀해요. 예. 그게 안 되니까 전업주부 하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 또 그런 타입도 있어요. 200, 300을 벌어요. 버는데, 보면은, 200, 300을 버는데, 자기가 딱히 좋아서 하는 일도 아니야. 근데 주부가 하기 싫으니까, 뭔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겠다라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안 되죠. 차라리 카드 하나 쥐어주면서 한 뭐, 저, 이거 뭐, 달에, 300까지 쓸수 있는 한도를 내가 저기 해줄 테니까,
달에 다 쓰더라도 웬만하면은 저 좀 전업주부로 해라 라고 하겠지만 그걸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면 전업주부를 한다는 거는 약간 남들의 시선에 있어서 이게 약간 주부가 아니라 능력 없으니까 내가 능력 없고 내가 무능하고 그러니까 나를 전업주부로 돌리는 게 아닌가. 집에서 그냥 밥이나 하고 집에서 그냥 청소나 하라고 내가 지금 너랑 결혼한 줄 알아?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 달에 2-300씩 자기 월급 받느니 집에서 그냥 그렇게 편하게 TV라도 좀 보면서 남는 시간에 짬짬이 그냥 뭐 맘카페라도 들어가갖고 아줌마들이 아줌매들이랑 같이 이렇게 카페 가가지고 수다 떨고 예? 그러고 그냥 다니는 게 훨씬 더 나은 삶 아닐까요?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낫죠? 오히려 낮에 카페 가봐라 전업주부가 다르다. 막말로 달에 2-300 주면 반찬 가게에서 음식 매일 사와도 돈이 남겠다 키우키우. 그쵸. 근데 그런 경우도 있죠. 아 오케이 좋아 자기야 내가 저 뭐 2-300 버는 일 그래 이렇게 애매하게 벌 바에는 자기가 다 벌어 나 전업주부 할게 대신 가계부는 따로 돈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살림할 돈 따로 주고 2-300만 원 쓸 수 있는 카드도 따로 주고 예,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때는 좀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결론적으로 한 350만 원 이상 벌어와라라는 얘기예요. 내가 300만 원 전업주부 하는 대신 당신이 주는 카드 내가 300만 원씩 매달 쓸 테니까 뭐 음식 재료 뭐 식료품 그리고 생활용품 이런 것들 나가는 50만 원짜리 그 달에 50만 원 정도 들어오는 뭐 그런 카드도 하나 더 만들어줘. 그럼 35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5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100만 원 줘야겠다. 그러면 전업주부를 돌리려면은 400만 원이 필요하네요 달에. 얘 씨발 너무 비싸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이게 낫지 않아요? 자 자기야 이게 제일 현실적이라면은 자기야 내가 300만 원짜리 카드 줄 테니까 거기서 당신은 50만 원을 써. 나도 50만 원 쓸게. 그렇게 해서 우리 가계부는 100만 원으로 쓰자. 이렇게 갖고 둘이 반반으로 하면 되지 않나. 제일 깔끔하지 않아요? 그럼 여자도 달에 자기가 쓸 돈 250, 50만 원. 그럼 나도 50만 원. 예. 그럼 350이면 떡을 치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현실적으로 전업주부를 꿈꾸는 여성분들은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달에? 예. 지금 방송 보시는 이제 20대 여성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는데 달에 얼마 정도 받아야 내가 전업주부로 군말 없이 집안일 잘할 수 있나요? 200 정도요? 여자 그 이모티콘만 읽겠습니다. 200이요? 150이요? 아유 저랑 결혼하실래요? 아니 이분 진짜 소박하시네. 아니 150이요? 진짜로요? 아유 저랑 결혼하시죠? 예? 아유 진짜 소박하시네. 아유 150이면은 저는 진짜 함박웃음 지을 것 같은데요? 예, 거기다가 제가 그 가계부 쓸 수 있는 저 예? 집안 저거 들어가는 돈 따로 100만 원짜리 카드 만들었으니까 250이면 되네요. 예. 전업주부 하려면 그냥 이 돈은 다 내가 관리해야 된다는 마인드야. 요즘 여자들 뭔 200 주고 전업주부를 시켜. 요즘 여자를 너무 모르네 키우키우. 아, 이 말이 또 진짜 같기도 하네. 내가 번 돈을 왜 네가 관리해요? 진짜로요? 진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결혼이라는 게? 아니 형 요즘 남녀 둘 다 웬만한 20, 30대는 월 300 최대야 키우 키우 키우. 아니 진짜요? 내 돈을 내가 번 돈인데 왜 지가 가져가? 그 남자가 약간 미치지 않고서야 그 자기가 번 돈을 맡긴다고? 그래서 결혼하지 말란 거야.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부와 명예를 잃어놓은 달에 솔직히 뭐 1,000만 원 이상 들어오지 않을까? 김건모 아저씨는? 김건모 아저씨 2년 8개월 만에 파경한 거 봐봐. 훨씬 나보다 삶의 질도 좋을 것이고 인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훨씬 월등할 거 아니야. 삶의 질이 마치 미운우리 새끼에 나온 그 모습이 전부는 아닐 거 아니야. 근데 김건모 아저씨도 이혼한 거 봐봐. 이게 진짜 쉽지 않다 진짜로. 김은국 아저씨 생각해봐라 눈물 나온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예, 전업주부로 돌리려면 남자가 일단 능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상태에서 저기 재산 관리도 자기가 하고 와이프한테 전업주부 하는 대신에 달에 외식 몇 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보상도 좀 주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는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전업주부 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 달에 와이프한테 뭐 2,300씩 주는 남자가 어디 있었어요? 결혼하고 30대 초반만 해도 20만 300만 원 벌어올 건데 전업주부한테 월 200만 원이라니요. 이런 생활의 전제가 어떻게 되는가요, 형님? 저기 방금 말씀하신 디그다 새끼님은 대갈통이 뭔 쿠쿠 압력박스 대갈이세요? 화장하고 출근하고 출퇴근길 그리고 일하면서 쌓이는 스트레스 집에서 집안일하면서 풀라 이거예요. 회사일보다 집안일이 훨씬 쉬워요. 니마 애 키우기 애를 안 키운다는 가정하에 뭔 개소리세요. 회사일보다 집안일이 더 훨씬 쉬워요. 아니 누구 눈치를 봐요 뭐래요? 아니 맞잖아요. 뭐 집도 무슨 뭐 60평짜리 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실평수 한 23평짜리 아파트 그런 데 들어가 살 거 아니에요 보통이면은. 아니면은 이제 뭐 저 뭐 빌라라든지 투룸이라든지 그런 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보통의 부부라면은. 남자는 기러기 아빠인 매달 300 이상씩 보내주는 애엄마도 애도 다 해외에 있음. 대갈통이 뭔 롱스톤 대갈인가 화강암 대갈인가 낙뢰를 처마시셨나 뭔 아몬드 대갈인가 저런 부스럼 대가리가 있지? 아니 집에서 누가 집에서 전업주부 시켜주면은 우리 아니 남자들 어때요? 여자가 돈 잘 벌어요. 나한테 2,300 준대요. 에? 그러면 전업주부 해요 안 해요 남자들? 바로 하지 않을까요? 난 바로 할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많이 번다면은?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아니요. 집에서 혼자 일하면서 싸는 스트레스 그 집은 누가 요고 차는 누가 요고 가전제품들은 누가 요고요? 집을 남자가 해온다는 가정하에 그런 생활이 될까요, 형? 집은 누가 요고? 아니, 보통 아 이거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그냥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집은 남자가 보통 해요. 예. 근데 그 집에 대해서 나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아니면 뭐 저 뭐야? 서울 외곽에 최소 판교에 있는 아파트 정도? 아니면은 동탄? 뭐 이런데? 아니면은 뭐 최소 눈 낮춰서 인천 송도 뭐 이런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는 정말 양심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남자가 보통 집을 하면 여자가 혼수를 해요. 혼수를 해갖고 최고 비싼 가전제품으로 싹 다 때려박고 뭐하고 해도 5천이 안 넘어요. 예. 아니 남자는 뭐 진짜 집 전세로 한다고 쳐도 8억짜리는 해야 될 텐데 6억에서 8억 정도는 해야 될 텐데. 넘어가 그냥 다 결혼하지 마. 존나 징징대네. 남자 보고 전업주부 하라고 하면 바로 앞치마 메고 오늘부터 내가 백종원이지. 그럼 갔다 오면 나는 저 뭐 어깨도 막 주물러주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능력 있는 여자의 삶을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넘어가도록 하고요. 딱 제 이야기 같아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의아한 부분도 있어서 질문드렸어요. 그 정도 능력 있는 남자들이 얼마나 될랑가요? 히읗 그러니까 서로서로 맞춰가요.
제일 좋은 거는 둘이 맞벌이 하는 게 최고예요. 예, 능력 있는 남자나 여자, 너 일해, 너 집안 일해, 너 지금도 일하지 마. 이게 되는 거지. 자, 넘어갑시다. 장난감에 3, 4배 위력, 불법 개조 비비탄 총 판매 30대 입건됐다고? 이런 뉴스가 심상찮게 나온다. 마치 불법 모의 총기를 만든 흉악한 범죄자 같이 묘사를 하고 있지만 내부 스프링 하나 늘린 것 뿐이다. 그럼 동호인들은 왜 스프링을 개조할까? 바로 우리나라 규정이 다른 나라 대비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에어소프트건 규정은 파워가, 그러니까 유효사거리가 16m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 대략 버스 한 대 정도의 길이다. 그런데 실내 기준이고 바람이라도 불면 존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밀리터리 이런 그 취미에 빠진 분들은 서바이벌이고 나발이고 얼굴 앞까지 가서 대고 쏴야 하는 수준이다. 그 왜 이렇게 규정을 빡세게 잡았을까? 무슨 근거로 이거를 설정했을까? 그딴 거 없다. 입으로 불어도 저거보다 더 세다. 입으로 빨대로 불어서 쏘는 것보다도 더 약한 에어소프트건 규제. 이거 좀 풀어달라고 하는 이제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볼멘 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번 김영삼 정권 때였나? 예전에 그 저게 있었다 그래요. 주기적으로 동호인들을 총 압수해서 롤러로 밀어버리는 짓거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참고로 이 새끼는 합법임. 이거 이제 석궁이죠, 석궁. 규제가 진짜 만리장성이에요. 이런 그 에어소프트건 규제는 좀, 그래, 여기 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총기 끄트머리에다가 저 이걸 달아놔야 돼요. 그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걸 달아놔야 쏠 수 있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아예 되어 있으면은 이건 이제 불법이다 이 말이다. 예. 예전에 그 뉴스에서 참 할 짓거리 없으면 이런 것들 막 그 보여주고 그랬어요. 어린애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스프링 확 늘려가지고, 스프링을 늘리면 엄청 파워가 세거든요. 그래갖고 뭐 맥주캔 뚫리고 막 뭐 소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작살나는 거, 예? 그런 것들 막 보여주고 해가지고 이제 학부모들이 아 이거 애들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 예, 어린애들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됐다 그래요. 차라리 그냥 좀 어린애들은, 젠민이들은 기존의 총기 규제를 좀 해주고 성인들한테는 좀 어느 정도 이런 그 서바이벌 좋아하는 이런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불법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재밌게 놀 수 있을 텐데, 성인들한테는 좀 어느 정도 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근데 또 이런 걸로 또 안전사고가 일어나요. 뭐 지나가는 행인한테 쐈는데 그 눈 맞아가고 실명돼 버리거나 그래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또 규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은, 예,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거나 그러면은 규제가 또 생겨버려요.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 특성상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런 건 안 푸는 게 맞지라고 하는데, 이 아마 이쪽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진짜 분개할 만한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없다 이러면서. 다 학부모들 때문이지 뭐. 오, 이제 뭐. 이야, 라떼 아트까지 하네 기계가. 이야, 인간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네요. 야, 바리스타 자격증 있어야 되는데 저걸 로봇이 해버리니. 차도에서 묘기 부리는 자라니. 그 자전거 쪽 취미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자전거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도로 위에서 이제 주로 타는 게 사실 또 네바리다 보니까 네바리들이 좀 혐오를 많이 하죠. 우리 저 오토바이한테는 철바퀴라 그러고,
예, 자라니,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는, 예, 그, 자라니라고 부르면서, 볼게요. 윌리, 뭐, 여기가 아주 수준급이네. 근데 공도에서 저 이런 짓을 한다는 거는 좀 좋아 보이진 않네요. 예. 저 사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토바이도 공도에서 윌리하고 그래버리면, 보기가 좋지 않죠. 굳이 왜 도로에서 저렇게 하는 짓인, 하는 건지. 그차 타시는 분들이 진짜 싫어하긴 하시더라고요. 자전거 타신 그 쫄쫄이 입고 이제 선글라스 끼고 특유의 그 차림새 있잖아요. 예. 근데 도로에 주인이 사실 네 발인가요? 그죠? 아무래도 제일 이용하는 그 수요층이 가장 많은 곳이 이제 네 발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것도 아셔야 돼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저는 네 발이도 타고 두 발이도 타지만 네 발이 운전자분들 중에서도 족같이 운전하시는 분들 존나 많아요. 예, 덤프, 뭐 택시 이런 분들, 예, 과학차들 이런 것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서로 간에 혐오를 조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런데 희한하게 이제 그 소수 민족인 두 발이나 네 저기 자란이나 욕 뒤지게 처먹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예. 덤프. 예, 덤프라 그랬어요, 내가? 덤프. 이게 뭔 장면이에요? 황희찬 연기력? 뭐야? 아, 노는 거야? 그냥 자기들끼리? 이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글인데 굉장히 좀뭐 건강관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법한 그런 글입니다. 볼게요. 나는 술, 담배는 안 한다. 당뇨랑 고혈압은 가족력이 좀 있어. 식단의 문제가 좀 컸다. 8년 동안 나는 통신 매장을 다니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었어. 그래서 난 이걸 먹을 걸로 풀었거든. 빵이랑 음료랑 초콜릿. 이걸 완전 링겔 꽂듯이 산 거야. 8년간을 말이지. 그리고 내 키는 175에 몸무게는 88이거든. 입원하고 태어난 지 2주 만에 83을 찍었어. 5kg가 빠진 거지. 5월 9일 날 입원하고 20일 날 태어났는데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오른쪽에 감각이 안 오더라. 다리를 꼬았다가 풀었을 때피 쏠린 거 흐르는 그 느낌이 24시간이야. 며칠 동안 갑자기 키보드 타이핑이 안 쳐지는 거야. 비밀번호도 안 쳐져. 내 몸이 내 말,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래, 좆됐다를 느껴갖고 도수치료를 받는 데서 뇌경색 의심이라고 하더라고. 목디스크도 좀 있다고. 그러고 한 3일 후에 더 저러길래 걸어서 대학병원 응급실을 갔거든. 오른쪽이 좀 저립니다. 증상을 말하니까 응급실에서 표정이 싹 굳더니 닥치고 다이렉트로 MRI를 찍자고 하더라고. 응급실 선생님이 1시간 후에 오더니 영상의학과, 신경외과, 내과, 응급실 교수 4명이서 회의를 했어. 그 다음에 강제 입원 조치 당했는데 어떻게 도대체 걸어온 거고 어떻게 살았냐고 혼날 정도로 30대 초반이 병원에 이렇게 온걸 처음 봤다고. 아직 초기지만 약 먹으면 되죠. 이랬더니 지금 나가는 순간 당신이 길거리에서 픽 쓰러져도 아무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었었다고. 경동맥에 떼낀 거큰게 하나 있는데 목을 움직이는 순간 위로 가면 평생 뇌경색에 마비로 침대살이를 해야 된다고. 아래로 가면 심근경색, 심장마비라고. 그래서 지금 퇴원하고 약 먹는 중인데 내가 지금 먹는 약의 개수야. 앞으로 평생 먹어야 될 아침약 13개, 점심약은 이제 빠졌음, 저녁약은 4개. 약이 개같이 센 항응고제약인데 어디 살짝 부딪히고 순간 피멍 들고 장기 쪽 부딪히면은
나는 내부 출혈로 방법도 없고 저세상 갈 거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더라. 소변 누다가 피가 나오거나 평상시 힘 빠지거나 어지러우면은 콜택시 부르듯이 119를 부르라고. 안 그러면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다고. 뇌경색이 또 재발할 확률은 25%라고 하더라고. 위에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을 써보라고 시켜서 써보려고 했는데 손이 말을 안 들었다. 중요한 건 이게 초기임. 병원에서 초기라고 함. 약물 치료 후 퇴원한 후에 쓴 글이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진짜 이거 심할 때는 어느 방향으로 써야 할지 혼란이 온다고. 이응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는 거지? 시옷은 어디를 먼저 긁는 거였지? 추가로 핸드폰 키보드 쓸 때도 머리로는 L을 치는데 오른손은 계속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다. 야, 몸이 말을 안 듣는 거구나. 심근경색이라는 게 진짜 무섭네. 이게 초기 증상이라고. 거기다가 심장 초음파하니까 심장 혈관도 막혀 있고 나이에 비해 혈관이 늙었다고. 30분씩만 걸으라고. 무리한 운동도 하지 말라고. 야. 저는 당뇨 가족력도 없고 지금 현재 당뇨도 없고 그 지금 이제 몸무게가 예 115kg지만은 180일에 115kg지만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알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뭘 130이야. 자꾸 130kg 드립 쳐. 매일 6시간 이상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혈관 질환 많이 걸리더라.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걱정하는 건지 나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건지 정말 듣기 싫네. 걱정을 하더라도 좀 예의를 지켜가면서 하세요. 예. 아니 뭐 내가 뭐 단 거 먹습니까? 내가 초콜릿 입에 달고 살아요? 사람이랑 저랑 같아요? 저는 단 거 안 먹어요. 아, 알겠어요. 마라탕 많이 먹긴 하지만 예. 저는 뭐 위장 질환이나 좀 있겠죠. 맨날 물똥 싸고 그러니까. 135특 130이라고 하면 화면 키우. 아, 알았어요. 그만 좀 하세요. 좀. 아, 알겠으니까. 왜 자꾸 이렇게 잔소리 하세요? 씨발 진짜 짜증나게. 예? 왜 씨발 잔소리들 해야 되는 거야? 니들이 의사야? 에이 씨발 정말 승질나게 하네. 중국 근로자 근무 시간 풍경.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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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어, 근데 이거 살았네. 야, 이걸 사네. 야, 이 아저씨 운동신경 있다. 야, 이 아저씨 운동신경 있다. 이래서 하체가 중요한가 봐. 저거 밀짚모자가 범인임. 와, 죽을 뻔했네. 반사신경 지리네. 아, 왜 저런 일이 생기는 거야? 명품 브랜드 시계 짝퉁 퀄리티 근황. 요게 이제 뭐 저 뭐 저 롤렉스 뭐 서브마리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어, 뭐가 짭이고 뭐가 찐인지 여러분들은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똑같은 시계 같은데요? 어, 이거 짭 바이럴이야 뭐야?
야. 안녕, 저 친구 커브야. 이거는 거의 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을 이상 알 수가 없겠는데요? 육안상으로는? 진짜 전문가님 잘 모르겠는데? 오메가 시계. 야. 초근접샷으로 정품 1대1로 비교해도 알아채기 힘든 수준이라고. 정품 딜러들로 뒷판 가서 정밀 검증을 해야 겨우 구분이 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라고. 오메가의 파란 시침은 실제로 도자기 굽듯 용광로에서 넣어서 자연적으로 파란색을 만드는데 중국 짭 공장도 똑같은 용광로에 똑같은 방식으로 시침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짭이 뭐 제가 짭을 뭐 옹호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정품 같은 경우 이제 정말 마크 값인 경우 짭이랑 정품이랑 만드는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똑같은 거야. 아예 똑같이 만들어. 공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아예 똑같고 그냥 이 마크만 정품으로 붙이고 딱 그 차이인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면 사실 진짜 예 좀 돈이 아깝다. 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 공정이 똑같으면 진짜 그거 찐이니까, 그지? 근데 뭐 메이커 값인 거죠. 에. 큐큐큐 치킨 시켰는데 배달비가 2만만 원인 경우에 큐큐큐. 짭도 비싸다 그러는데 글쎄요. 근데 내 양심의 어떤 문제지 않을까? 정품에 대한 그 가치를 이제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아는 거지. 나만 아는 거지. 근데 그 나의 양심을 속일 것인가? 속이지 않을 것인가? 나는 알잖아. 예. 그래서 찝찝한 거는 지울 수가 없다. 근데 워낙에나 뻔뻔한 사람들은 예. 다르죠. 아니면 누구한테 선물 받았다고 둘러대거나.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찐이랑 짭이랑 의심해야 돼요. 내가 진짜 발품 팔아가지고 알아보고 해서 사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진짜로 선물 받아가지고 잘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선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비싼 건데 이거 좀 선물 받은 건데 뭐 그래? 그래 비싼 거야? 잘 모르겠다. 그래? 좋은 거였네. 이런 경우 관심 별로 없고 약간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 이게 허세일 수도 있다. 예. 뭐야 이게? 아 뱀 주둥아리구나. 뱀 입이래 뱀 입. 주지가 크면 뭐야 이거? 에? 근데 이 정도면은 좀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예, 내가 봤을 때 한 22cm 정도 돼 보이는데? 이 정도면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이 통만 한 거야. 아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자들이 막 그렇게 막 크게 막 연연하진 않아요. 예, 진짜로. 오우. 너무 크다, 저거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 네가 작아서 그러는 거야. 어? 코트야. 여자들은 말이야. 아 감사합니다. 코트님. 고맙습니다. 여자들은 말이야. 어? 크면 클수록 좋아해. 코트야. 네가 뭐 여자를 알아? 에휴.
적당히 커야죠. 큰 것도 22cm는 존나 부담스럽지. 우리나라 남자 평균 사이즈보다 훨씬 큰 건데 22cm면 여러분들. 아, 우리 집도 좀 석회물이 많이 나오긴 한 것 같아. 랄프, 너도 집에서 가끔씩 뭐 끓이려고 물 끓이거나 할 때 냄비 이렇게 석회 얼룩한 거 봤지, 너도? 허옇게요? 어, 여기 이사하고 나서 이 석회 느낌 좀 있었는데? 나만 느꼈니? 그 냄비 이렇게 다 설거지 해놓고 나서 뭐 물 끓이려고 물 받으려고 냄비 쓱 보면은 허옇게 가루처럼 이렇게 묻어있는 경우 있었잖아. 그게 석회야. 아, 그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어, 그게 석회야. 저희가 이제 좀 소금인 줄 알았는데. 아, 석회, 석회. 네. 저희 계란 저거 쌓아 먹었어. 아, 그거 말고도 검은색 냄비 있잖아. 그 저기 초록색 냄비 우리 집에 쓰는 거. 어. 근데 이게 인체에 무해야 돼요. 그래서 맛있었구나. 오히려 좋아. 예. 네. 청바지 팬티는 뭐야? 블루진 프린팅? 여성 반스. 반바지야? 속옷이야? 블루진 쇼팬츠 프린팅으로 속옷처럼 보이지 않는 여성용 반스. 아하, 반스군요. 여캠분들 입는 의상 정도의 딱 그 정도 사이즈 같은데요? 예, 여캠분들 입는 거 보면 옆에 이렇게 막 그 실밥 주렁주렁 매달고 옆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주머니 부분 이렇게 밑으로 툭 튀어나온 거, 그게 간지라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 이게 더 깔끔해 보이네. 예, 뭔지 아시죠? 어. 저거 입는 게 더 깔끔해 보인다. 트위치 플랫폼의 역행 문화. 트위치는 여자 스트리머한테 이상한 전통이 있다. 다짜고짜 모쏠이라고 공격함. 그 이악 물고 저 모쏠 아니에요 해도 안 믿음. 트위치에서 방송하니 지들이랑 같은 줄 아나 봄. 남친 썰 좀 그만 지어내고 밖에서 연애 나오세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선망하는 존재가 나와 같은 위치로 내려와 주는 것. 병신들이니까 저러고 앉았지. 멀쩡한 사람들은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음. 이러면 좀 쿨한 나쁜 남자처럼 보이겠지. 이러면 나한테 관심 가져주겠지. 약간 그런 심리 아닐까요? 초등학생 때 이제 좀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괜히 막 건들고 뭐 어? 저 막 그 예? 머리끄덩이 잡아당기고 약간 괜히 막 건들고 다니고 막 어? 괴롭히고 그런 심리라고 해야 되나? 괜히 좋으면서. 근데 이런 채팅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데요. 꼭 솔직하게 말해서. 예. 그죠?
좀 약간 여러분들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나한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예. 왠지 제 시청자분들 같은데? 채팅 치는 스타일 같은 게? 어. 귀여워. 이런 저런 채팅. 코트가 지는 돈 안 썼는데 헤어지는 이유. 돈 보고 사귀었는데 돈 안 써서 이. 제가 헤어진 이유들은 다 여자한테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헤어진 거임. 다 네 돈 보고 접근했어. 넌 돈 원툴이야. 너가 나보다 나은 거? 넌 그냥 돈만 번 새끼. 너가 나보다 돈 많은 거 말고 넌 나보다 다 낮아. 나도 너 정도 돈 있으면 여자 존나 많이 만났을 걸? 빙진지 애끼.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또 헬로키티님 백야를 나이다 나이다 고맙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여러분들 말이 다 맞아요. 예. 이건 뭐 나오는 거요? 많은 거요? 씨벌. 넘어가. UFC 역대급 능욕이라고. 타고난 강직도로 조져버린 후 파운딩 시켜버리는 주짓수. 진짜 진정한 주짓수가 아닐까 이게? 예. 파운딕. 파운딕 존나 웃기네. 생활의 달인 아직도 하나 봐요? 이미 끝났을라나? 민심 나락간 생활의 달인 편. 당진 찹쌀 꽈배기의 달인. 끓는 물 위에 뭔가를 준비하고 향을 내주는 계피가루까지 올려준다. 끓는 물 위에 천천히 부어주며 전분 성분을 뽑아낸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가장 순수한 전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꽈배기의 단맛을 내는 재료가 들어가야죠. 구운 단호박을 단맛을 내는 재료로 사용한다. 이 모든 게 꽈배기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손이 많이 가네요. 이게 끝이 아니고 달걀이 일반 달걀이 아니에요. 쌍란. 네. 모든 재료를 합해서 쉐킷쉐킷 숙성을 마친 꽈배기 반죽. 튀기기만 하면 되는 꽈배기가, 맛있는 꽈배기가 달인의 기름에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이거를 기름에 넣으면 훨씬 더 고소해집니다. 뭐 양배추 조그만 거 그거 같은데. 방울 양배추. 기름에 고소한 향까지 내게 하는 방울 양배추를 넣고 미니 양배추 건져내고 또 양파까지 또 튀겨내서 기름에 그런 맛을 묻히는 거죠. 지상 최고의 맛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꽈배기의 가격은 500원. 에? 500원짜리 꽈배기에 저렇게 재료가 소진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그래요? 매일 가서 저렇게 하나 봐야지.